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요, 여러분들. 나 쳐다보지 말고. 자, 찾았어요? 자, 읽어요. 시작.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읽었으면 뭐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 있으니까 더 잘 써지는 못해요. 아, 정광 목사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되시네. 이제 오늘 이 글씨는 완전히 예수야, 예수. 그러면 정광 목사님이 이제 예수 되겠어, 예수. 아, 처음에는 좀 삐딱삐딱 하더니, 아우, 이게 좀. 아, 이거 좀 찍어서 전광 목사님 갖다 줘.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야 되나? 제가. 참, 무거워지네, 진짜. 진짜. 이거 보시면 말이요. 옥문이 확 열려. 경찰도 쉬지 마. 야, 완전히 간단히 올라가지.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야? 예수님네, 진짜. 이게 무슨 필 가지고 이게. 전광훈 목사님, 목사님을 잘 써야 돼. 김일성 사기꾼 하면 안 되잖아. 전광훈 목사님. 오늘 선지자라고 쓸까? 아, 나 진짜. 전광훈 선지자님, 그래. 아, 갑자기 또 감동이네. 아, 선지자로 써야 뭔 일이 생기나 도대체. 아, 이건 갑자기 성령 역사네. 선지자로, 선지자로. 아, 지금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고 계시잖아. 선지자로 써야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 쉬, 아! 아,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게. 아, 선지자는 처음 쓰니까 이게 좀 어렵긴 어렵네. 누가 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내가 그 시자 쓴다고 좀 자랑하는 거지? 그러지 마. 아, 진짜 넘어지 마. 진짜 내가 저 전광훈 선지자님을 향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인자로도 못 쓰거든요. 선지자는 어떻게 인자 없지, 원래는 선지자. 저 겸손하게 이제 전광훈 선지자. 아, 뭐 쓸 것 같아, 지금. 뭐 쓸 것 같아. 해사랑이 몇개 모르고. 오늘 쓰는 걸 봐봐요. 내 몸을 쓰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승리의. 야, 승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승리가 됐습니다. 아, 나 글씨 같은 거 따지지 말아, 지금. 전광 목사님 쓰려고 그러나? 아우, 주야씨. 이거 왜 또 안 나와, 부피지 또. 아씨. 아, 너무하다, 진짜. 뭐, 승리하세요, 진짜. 과거는 지금 그거 써야지.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시간 다 가네. 나 이것밖에 얼마 안 써. 내가 뭐 전광 목사님 여러분들 그냥 뭐 동영상 한번 설교하고 뭐 나야 뭐요 내가 설교하고. 난
설교 되게 못해서요. 아이, 장광호 목사의 설교를 계속 동영상보다 비밀을 듣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전광훈 선지자 승리하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거든요. 승리. 전광훈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우리도 승리하고 대한민국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